이렇게 손잡고 오시는 모녀지간이 많으시네. 아까도 모녀가 이렇게 오셨는데. 다행이야. 따로 안 보고 한꺼번에 봐서. 자, 지금 앞에 계신 분 창원에서 오셨고, 자, 마주 대했을 때, 아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 말을 보나? 우리 따님 이 말을 보나?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남자덕이 없겠어. 아이, 초장부터 잘 나간다, 그죠? 남자덕이 없겠어. 남자가 힘이 안 돼. 내가 천하장사여야 돼. 내가 일구고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따님도 그렇고 참 이게 엄마 팔자 닮지 마라, 엄마 팔자 닮지 마라 하는데 속상하죠. 우리 어머니 말도 못하고 속상하실 거야. 내가 따님 사주를 풀면은 그게 엄마 사주나 거의 유사할 겁니다. 사실상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내가 한 번도 꺾을 수 있어. 이혼했어? 근데 그건 역시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이혼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건데 우리 엄마는 그때 그래도 슬아의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아들이 내 고비를 넘겼어. 짐 싸갖고 나갈 고비를 넘겼어.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슬아의 자손이 없으니 고비를 넘길 수가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혼을 한번 꺾고 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이 코앞인데도 꼬링을 못하는 네 배우자감이 있단 얘기야. 사람 있죠? 얼마나 사귀었어요? 이제 10년 10년 같이 살아요? 아니에요. 같이 살진 않고요? 걔도 비밀 언덕 없을 건데, 그 친구도. 부모한테 뭐 크게 비밀 언덕이 없을 거야. 그냥 너네 둘만 잘 살면 좋겠다, 나는. 둘은 좋아요. 저희들은 두 분. 너네 엄마가 둘만. 반대드려요. 그러니까 너네 둘만 부모 형제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너네 둘이는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 보면 와, 뭐 야리야리하진 않지만 너무 짐이 많아. 네 분에 넘치는 짐이 많다. 먹여 살린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건 아니나 뭔지 모르게 이렇게 책임을 많이 지고 살아야 돼. 왜 그러지? 뭐너 때문에 식구들이 사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가 식구들한테 어떠한 그 책임, 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당신을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된다. 우선은 결혼을 앞에 두고 결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원인도 풀어야겠고 그리고 우리 따님이 영업을 하거나 어떤 판촉을 한다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은 못 되고 그래도 내가 분명한 내 하는 맡은 바 역할에서 어떤 사무직이라도 전문적인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시나 봐. 고개는 까딱까딱하니.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자꾸 이게 내 자리인가 싶고 자, 그러면 무당이 아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일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일 얘기부터 풀어보면,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 사무적인 전문적인 일을 하실 텐데, 무슨 업종에 계시지? 기타 서비스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네, 네가 그러면 엔지니어는 아닌 것 아니죠. 같은데, 거기서 뭐 하는데? 저는 회계, 회계를 맡고 있고, 네, 경리업, 경리요, 네, 회계 그냥 경리, 사무직인 사무 거죠. 경리. 그런데 왜? 근데 왜 월급 잘 받고 있으면 되잖아. 월급은 하나도 못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아? 받아요. 왜? 적자예요. 왜? 네가 제 어디 가서 이름으로, 월급 일했으면 월급 받으면 되잖아. 제 일은 졸라게 이름으로. 하는데? 아니, 월급 안 주고 사람 부려먹어? 누가? 왜 다녀, 그러면? 회사를 운영 중인데, 너 회사야? 네, 제 회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빠 일을 이름만 모아서, 맞잖아요. 이름만, 이름이지. 바지 사장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명의로 아버님이 회사를 하고 네. 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거는, 제 명의니까. 막막한데, 엄마. 왜냐면
자, 친구가 얘기를 했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특별한 우리 아버지가 왜 회사를 차렸을까 할 정도로 몇 차린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9년 말부터 했으니까 3년 조금 넘었어요. 주제 넘다라는 말이 나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 주제 넘는 짓을 했어. 그치? 그 업을 잘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업에서 무슨 뭐 발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거를 왜 차렸냐?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뭐가 잘 된다고. 그리고 넘 밑에 굽히기 싫어서. 아둔하신 양반이고 오집이 너무 강하신 양반이야. 처자식은 너무나도 착해서 말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엄마나 우리 딸이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지. 말을 해서 귓구녕 열고 들을 양반도 아니야. 어려운 것은 너희 아버지 아집과 판단력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잘난 게 없어. 그 양반이 그거를 차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어떡할래? 물러설 길은 있어?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은행권이면 뭐 어떻게 뭐 회생이나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는데 저 아니고도 엄마까지 사채까지 본인 명의로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식구들 명의로 사채까지 막 아버지가 끌어당긴 거야? 이제 아빠 명의라고는 하면 대출은 있지만 뭐저 사채 쓰면서 연대 보증 이 정도 일감이 있니?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출근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사무실 나가면 너무 그게 깝깝해. 1년 만에 그렇게 될 일인데 왜 자꾸 끌고 오셨어요? 그 사채를 왜 쓰게 만들었어? 그게 지금 거의 4년을 이렇게 끈데 있지. 근데 초장부터 안 됐단 얘기야. 한 1년 지났으면 더 벌리기 전에 그를 거기서 스톱을 했어야지. 왜 자꾸 식구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사채를 끌어오면서 그 양반을 쫓아와서 왔냐고. 왜 그랬니? 엄마 왜 그랬어? 엄마는 저는 따로 일이 있고 이제 딸내미가 들어가서 하니까 딸이 또 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얘가 할수 있는 게 밖에 나가 일감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 뭔가 갖고 들어와서야지. 그렇다고 얘는 사무적인 것만 보지. 일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아버지고 영업을 하고 판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버지고 일을 처리를 하는 것도 사실상 현장 처리를 하는 것도 아버지인데 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일을 따올지언정 그게 오히려 미스나고 하자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아둔한 사람아. 서방을 믿을 걸 믿었어야지 왜 자식 앞길까지 막아놓고 그래. 니라도 말렸어야지. 애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야지. 몰랐죠, 저는. 야, 한평생 살고 니 신랑 몰라? 아니, 신랑을 몰란 게 아니고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이름까지 그렇게 쓰는 줄은 니는 몰랐죠. 대화도 안 했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엄마한테 얘기도 안 했어? 한번 그냥 금융권 같은 거는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아빠가 뭐 계속적으로 아예 안된건 아니에요. 뭐 조금 되다가 조금 된 것도 아니죠. 됐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실력이 없어서 그 뒤로 일감이 안 온단 얘기야. 처음에 일이 몇개 따왔는데 그걸 잘했어야지. 하자나고 실력이 안 되고 인정을 못 받으니 그 사람들이 두번세번 일을 안 맡겨. 구술해서 치성을 해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까? 아니야. 인간의 문제야. 이게 영적인 어떤 기운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닌 짓을 벌려놓고, 아닌 짓을 너희들이 아닌 사람을 대장으로 세워놓고 쫓아갔으니, 합이 없어. 그 사람이 언제 그 분야의 전문가야? 그거 차리기 전에 그 분야를 빠삭하게 알아? 어? 아버지가. 아니야.
곁다리였어. 어떡할 거야, 이제. 살릴 방법 없어. 회사 살릴 방법 없어요. 아니, 기본적인 기능이 됐고, 실력이 있어야 문을 열어서 뭐라도 끌고 오고 한다지만, 사람이 그 실력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딴게 아니고, 또, 조금 망할 거 이렇게 식구들까지 연줄 연줄 시켜 놓은 거는 그 사람의 아집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 못한 아집이라고. 자기가 포기하고, 아, 미안하다 하고 빨리 접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는 능력이 안 되면서 자꾸 허세, 허영. 현실에 맞지 않는 꿈을 쫓아가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밀어놓은 거야. 회사는 뭐 임대예요? 뭐예요? 임대? 네. 보증금 얼마에 얼마야? 보증금 500에 50이요. 사채 얼마 들어갔어요? 엄마 이름 앞으로. 제 이름으로는 4억 정도. 딸 이름, 너희들 이름. 아니, 4억이 사채가 나오는 거는 뭔 기준으로 나왔대? 뭐 재산이 그게 있어요? 한꺼번에 4억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갖다 써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빛이 아 그럼 이자가 뭐 때문에 늘고 늘고. 그렇게 이자를 못 주다 보니까 이제 아, 그게 월 원금은 얼마 정도 갖다 썼는데? 원금은 한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금이 절반인데 이자가 절반이 된 거야. 네 걔네들 가만히 있어요? 아 추징 안 들어와요? 지금 난리 났어요 기다려 줬는데 법원으로 걸린 것도 마음에 이거 결혼 얘기가 결혼을 문 앞에 두고 무슨 견우직녀처럼 진짜 미치겠네. 근데 연줄 연줄이야. 그러면 너도 걸리고 너도 걸리고 누가 또 걸렸어? 지금 그 양반 그 소꿉장난에 누가 또 그렇게 걸려들었어? 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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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줄. 이 결혼할 남자지. 걔 앞으로는 얼마나 걸려 있어? 사치는 없고요. 그 앞에 빚이 이제 회사 명의라고 해도 땅 사면서 빚 대놓은 거하고 한 10억이 넘었고요. 10억이 넘어. 땅을 사? 없는 돈으로 이제 공장 남의 지을 돈으로 거라고 공장 지을 거라고. 땅 남의 사가지고, 돈으로? 네. 그러니까 투자 받아가지고 땅 사서 공장 세우면 이제 아니, 주식. 개뿔이나 찍은 일감도 없는 게또땅 사서 공장 짓는다고? 뭐잘 돼서도 아니고? 네. 아니, 그 양반은 그 양반이지만 니네 미쳤니? 그 말이 귓구녕에 들어오고, 아니, 니 결혼할 양반은 어떻게 거기에 넙죽 따라가? 야, 이거는 그 양반 욕할 게 아니라 니들이 빙신이다. 생각을 해봐. 땅을 사서 공장을 짓겠다고? 일감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땅 사서 공장을, 아, 무슨 기준으로 왜 지으려 그래? 있는 것도, 지금 있는 공장도 놀고 있는데? 아니, 도모를 할걸 도모를 해야지.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뭐가 돌아가서 희망을 거는 거면 모를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데 투자가 들어올 거라고 해가지고 너네 기술 있어? 특허 있어? 특허 있어요. 뭐? 그 설계 쪽으로 특허 있어요. 그게 많이 쓰이는 특허여야지. 그렇죠. 잘안 쓰이는 특허야. 있으나 마나한 거야. 현실 시장성 전혀. 미안해, 답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답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 기도 좀 많이 하고 살지 그랬어. 당신 집안의 우대 할머니들이 정말 지극정성 모시기도 모셔야 되고 빌기도 많이 빌었는데 너의 어머니 때부터 그 공이 끊겼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 네가 너희 어머니가 그렇더라도 우리 기주님이 빌면서 살았더라면 그래도 알게 모르게 판단력이라도 흐리지 않고 살 텐데, 응? 세월 낚으면서 산 세월이 너무 많다.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 남편이 세월 낳고 사는 게 너무 많단 얘기야. 현실성 없이, 비현실성으로. 그런데 제 말은 1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따라가지나 말지. 그 이제 따라 이제 그동안에 그 행간에 이제 안 따라가고 이 저는 계속 저 일을 했었고 엄마, 이제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영업을 했었어요. 응. 무슨 영업이야? 보험이요. 거기서 좀 벌었었어요. 벌었는데 그거마저도 조금씩 가져간 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다 가져가고 지금. 왜 이렇게 안 빌었어요? 이제 제가 길을 못 쓰는 거지. 돈을 가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빌고 살았냐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걸 빌어야 되는 그것도 몰랐죠. 핑계야. 핑계라고. 그럼 사는 게 바쁜다 보니 어? 다들 잘 시간은 묵잖아. 어? 멍 잡는 시간도 있어. 네가 아무리 바빠도 뭐 1년 365일 비니?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마음. 네가 네 힘으로 살라 그랬지. 어? 빌어가는 생각조차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살면서 삶에 환란이 올것 같으면 좀 아휴 기도라도 해보자 하는 변화기가 있어도 있을 텐데 당신 남편만 기꾼형 닦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 남편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역시도 참너 자신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네, 네한몸 하나 믿고 살았니? 삶이 너의 뜻과 너무 다르게 흘러갈 때에는 한 번쯤 신 앞에 다가가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것도 처음에 제가 조금 결혼 초에는 절에도 가서 막 하고 또 이제 화나는 일이 있으면 108배를 하면서 막 식은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못 가게 하니 남편이 그런 데를 왜 가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딸하고 둘이서 여기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왔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 하면은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고 제가 뭘 어디 가서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니까 하지 마라 이러면은 뜻이 있음 길이 있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런 거를 보고 와서 재수가 없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아휴, 다 살았고 다 벌어진 일인데, 따님아, 너무 미안하다. 근데 너무 미안하게. 그렇게 어떻게 애들을 수습이나 다 돌파구가 안안 보이는구나. 보여요. 그러면 저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이제서야. 이제서? 이제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혼하면 네 빚이 없어지니? 다 자이고 갚으라고 주고는 그냥 걔가 갚니? 네 명의가 이제 앞으로 갚아라 하면은 네 명의가 개명의가 돼? 이제서야 이 아둔한 양반아, 신랑만큼이나 당신이 자식들 망쳤네. 애기야, 최종 거의 90%가 찾고 이제 10%가 남았는데 회생이나 소생이나 절차 밟아야겠다. 네 강행해야겠다. 이게 저 신용회복에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넣어두긴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사채 쪽에는 회생이나 파산 쪽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미안해. 어떻게 해도 답이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자, 어떻게 답이 와? 네 신랑 될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10억이 넘게 빚이 생겨버렸고 네 이름 앞으로는 줄레줄레 여기저기 막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앞으로는 4억이야. 너네 가진 재산은 있어? 하나도 없어요. 니네 무슨 수로 그걸 아니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도 아무리 빚을 탕감을 해준다 할지라도 달달이 갚아나가는 금액도 너무 커. 정말 이 무당이 그럼 나더러 죽으라는 겁니까? 와, 나도 미치겠다. 너무 어려운 숙제다, 이거. 죽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러지 마. 네 사주, 우리 엄마 사주, 뭐 남동생 있나? 네. 남동생도 혹시 걸려 있어? 네, 다 남동생 지금 회사에 있어? 회사 일해? 아니면 다른 직장에 있어? 걸려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 집에 방에 박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뭐 바지 야, 사장으로. 네가 지금 밥을 먹고 사는 것도 대단타. 너 밥이 넘어가겠니? 모래알 같아서. 잠을 자겠니? 뭐 어떡하니? 잠못 먹죠. 어떻게 구제가 법으로 없어? 우선은 갚을 길은 없어 보이고 살릴 길도 없어 보이는데 구제 방법은 다 알아보셨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빚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그 땅은 샀어. 그래서 너네 돈 빌려서 샀어? 네, 사가지고 지금 경매 넘어가가지고 경매 넘어갔으니 손도 못 쓰겠네. 팔라고 내놓은 상태. 여보시오, 볼것 같으면 좀 일찍 좀 오지 그랬어. 이렇게 보러 올 돈도 없었으니까 제가 머리 기르고 있는 이유도 1,000원짜리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아이씨, 볼 돈이 없어도 무료종사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건 몰랐죠. 그 이제 무료가 있다 해서 그래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해서 내가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가자고 얻는 돈이 있지만은. 니하고 니 아버지 사주 적어봐봐. 음력 생일 한번 적어봐봐. 음력. 아빠 기회생. 큰일 났네. 기회생이야 또. 아빠 꺼졌어. 시는 잘 며칠 모르겠어요. 됐어요? 응. 니는 기사세. 기사생. 응. 음력 1월 8일. 1월 8일이야. 제 시는 적을까요? 성씨가 뭐야? 임시. 임씨야. 옹기적으로 보면, 뭐 우리 아빠는 벌써 벌려놓은 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평생 소리만 나. 알맹이가 없고 성질은 족 같고 그리고 가족밖에는 없어. 사회생활 자체가 밖에 나가 인정받기가 어렵단 얘기예요. 누구와 어울리기가 힘들어 아버지가.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기사생이 1월에 났어. 그러면 이제 부모, 형제 또 이렇게 배우자 이런 데서 자꾸 형이 껴, 형이. 형사를 안고 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 형제하고는 멀리 살았어야 돼, 이 사주는. 형이 끼기 때문에. 부모, 형제, 배우자가 덕이 없다는, 정말 덕이 없는 사람이야. 뭐이 상황을 알아서가 아니라 기사생의 1월이면, 인사신이라는 사명에 걸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형살의 관제수, 어떤 손재수, 사건, 사고. 그래서 엮여서 좋을 게 없단 얘기예요. 우선은 엄마 거는 모르겠고 네 이름 앞으로는 무언가 절차적인 네 명의는 어쨌든 그래도 기회는 받을 수 있겠다 그래.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네 명의, 네 용기만 보면. 그러니 모든 회생 절차나 파생 절차를 받아야 돼. 네 얘는 지금 온기가 그나마도 완전 죽이는 온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금 과족으로 인해서
관제가 치고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내가 죽었다 깨어날 수가 있어. 기사회생이 돼. 말 그대로. 그래서 네가 4년간 고생을 좀 해야겠구나. 근데 빨리 모든 것을 더 이상 흘러가지 마라. 너가 선택하고 네가 여기서 스톱하고 다 너가 정리해버려야 돼. 우선 네 명이라며. 독단적으로. 아버지가 지랄하든 말든 기다려라. 이거 다 필요 없어. 아버지 내년에 개박살 나야 되는 거거든. 이 양반이. 원진해운년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엄마 쪽이나 배우자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명의로 돼 있는 건 절차를 밟았을 때 희한하게 기사회생이 될수 있는 운기는 있다라는 거야. 너 명이 하나만큼은. 근데 지금 뭐 다른 식구들은 답이 없네요. 더 이상은 유지하지 말고 다 폐업신고하고 빨리 정리해. 네가 판단해야 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월급이라도 받아와야 밥이라도 한끼 먹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식구들. 얘더 이상 걸고 넘어지지 말고 얘라도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너는 빠져나갈 수 있어. 신용불량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우선 너한테 법적으로는 기회가 올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언니.